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브루나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1929년 석유가 발견된 후 브루나이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연금 혜택을 받게 되어 평화의 거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브루나이는 어떤 곳이고 어떤 매력이 숨어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문화. 브루나이 사람들은 대부분 말레이인인데요. 그래서인지 관습과 신앙, 그리고 역사 등이 말레이인들과 완전 똑같진 않지만 매우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아시아의 관습법이 적용되어 물건을 건넬 때는 항상 오른손을 사용하고 검지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은 무례하기 때문에 손 전체를 사용해 정중하게 가리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나 술을 권하는 것은 상대방의 화를 불러일으켜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는 행위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행자 정보. 한국인은 14일 동안 비자 없이 브루나이에 체류할 수 있고 전압은 220V에서 24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화폐는 브루나이 달러를 사용하긴 하지만 싱가포르 달러 또한 같은 환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는 한국이 브루나이보다 1시간 빠른데요. 예를 들어 브루나이에서 아침 9시면 한국은 아침 10시입니다. 세 번째, 주요 여행지. 주요 여행지의 첫 번째로는 반다르 스리브 가완이 있는데요. 수도인 반다르 스리브 가완은 브루나이에서 도시 형태를 갖춘 유일한 곳으로 브루나이에서 볼거리가 몇 안 되는 여행지 중 한 곳인데요. 반다르는 아주 깨끗하고 짜임새가 있는 현대적 도시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는 제28대 브루나이 술탄의 이름을 딴 모스크로 1958년에 약 500만 미국 달러를 들여 지어졌는데요. 금으로 된 돔, 이탈리아 대리석, 영국 스테인드 글라스 등 세상 그 어떤 호화로움에 비할 바 없는 화려함과 브루나이의 불을 상징하는 모스크입니다. 브루나이 강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반다르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의 하나로 브루나이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니 한번 들러보세요. 하지만 브루나이는 동남아에서도 가장 엄격한 이슬람법을 따르고 있어 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신발을 벗고 여자는 얼굴과 팔, 다리를 전부 가려야 하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 캄퐁 아에르. 브루나이 강 위에 지어진 수상마을을 지칭하는 곳인데요. 브루나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약 3만 명의 주민들을 볼 수 있고 여행자가 브루나이를 가장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 위에 집이지만 집들은 서로 길이 연결되어 마음을 연결하고 이슬람 사원부터 학교, 경찰서, 주유소, 서방사까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 워터택시를 타고 한번 들러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